따라서 하십시다. 현명한 청지기가 됩시다. 현명한 청지기가 됩시다. 어떤 청지기가 되자고요? 현명한 청지기가 되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꼭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을 보내오면서 나는 굴곡이 있었고 또 좋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은 다 던져버리고 앞날을 바라보는 현명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청지기로 우리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어느 부자인지 모르지만은 한 부자, 대단한 부자가 있었는데 내 집 살림이야 내가 하지만은 부자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는데 우리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청지기. 청지기. 그래서 옛날에 록펠러 같은 미국의 유명한 부자는 당대에 빈손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록펠러는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 50명이 됐대요. 이야, 그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11조만 전적으로 이 회사, 저 회사, 이곳저곳에 팍 떠지는 그 많은 재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계산해 드리는 그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 50명이 됐다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총리 대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이 일하는 걸 보니까 이야 이런 지혜로운 인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겨서 치리하게 만드는 자기 집에 청지기로 삼은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꿈 해석을 듣고서 총리 대신으로 시키는데 그것도 역시 애굽의 바로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청지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슬금슬금 엉뚱한 짓을 했대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 봐라. 내가 청지기로 월급도 제대로 줘가면서 맡겨놨더니 이게 딴짓하고 있어. 그래서 야야 이리와. 너 말이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모든 걸 셈을 해라. 셈하라 계산하라. 이 셈하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 이제는 내가 주인의 것을 적당하게 도둑질 해먹고 횡령도 해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쫓겨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눈앞이 캄캄해. 야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짜다 에이 이왕 쫓겨날 거 한번 크게 사고치자.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무자들이 있어요. 채무자들. 이 부자에게 밀도 빌려가고
기름도 빌려가고 돈도 빌려가고 무엇도 빌려가고 그래가지고 갚지 못한 사람들 채무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청지기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관리를 했으니까 주인님 왜? 여기 이 사람이요 밀 100석을 빌려달라고 왔는데요. 어 그래? 그 신용이 어때? 너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럼 빌려줘. 그래가지고 빌려주고 빌려주고 한 채무자들을 이 청지기가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우리 주인님에게 돈 빌려간 놈들 물건 빌려간 놈들 전부 다 집하.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너 얼마 빌렸지? 요만큼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 요만큼이라고 써. 그래도 괜찮아. 얄만 내가 담당해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얼마 줬어? 저는 이만큼 줬는데. 그래? 너는 요만큼이라고 써. 아주 주인의 받아야 될 채권이 1억이면은 100만원 만들어버리고 100억이면은 10억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이왕 지사 뭐 할 거? 내가 쫓겨날 것까지 거 쫓겨나기 전에 주인 것 가지고 내가 인심이나 쓰고 가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요 청지기가 쫓겨났대요. 무엇 때문에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주인의 걸 요만한 걸 요만큼 받았다고 요만한 걸 요만큼 받았다고 그러고 아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청지기가 쫓겨난 것 같다. 이해되시면 아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적당하게 슬금슬금 해먹었던 것은 끝내 그냥 두고 너희들 계산해. 너희들 셈해. 다 가져와서 니하고 내하고 정리하자. 아 쫓겨나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필요 없자니 부끄럽고 에이 이래 쫓겨나나 저래 쫓겨나나 쫓겨나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쫓겨나고 난 뒤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에게 돈 빌려간 채무자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1,000만 원 빌린 사람은 10만 원 빌렸다고 그러고 10억 빌렸다는 사람은 1억 빌렸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주인이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근데 증서를 그렇게 받아 놓으니까 주인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봐라 그러면서 이야 이 자식 진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대단히 좋네. 머리 너무 좋아. 그래서 쫓겨날 것을 예상을 하고 채무자들을 불러서 주인의 돈을 싹싹싹 줄여가지고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도 칭찬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현명한 청지기라는 게 뭐냐 하게 될 때에 따라서 하십시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준비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만 살다가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잘못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만 살다가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잘못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엊그저께 어떻게 하다가 들었더니 그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나는 예수님이고 목회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자기도 목사노릇 안 하고 싶대요.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오가는 목사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세월 동안에 설교하시는 가운데 우연히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걸 들으면서 봐줘. 우리도 인생길 지나가고 나면은 한 번은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여 며칠 후 한번 눈떠 보니까 지옥에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미련하고 못난 청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청직이 삼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청직이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청지기를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생활하는 청지기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100년을 산다고 할 때의 시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너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100년이야. 내가 정했지만 너에게는 죽는 시간은 안 알려줘. 그 시간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금 퍼즐을 장면하자고 지 몸뚱아리 가꾸는 데다 쓰다가 뒤졌다. 그건 미련한 청지기예요. 그 시간, 그 다음에 물질. 이 물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싸우고 지지고 먹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물질을 자기의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명예도 지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대요. 아니 사람 만들어 놓고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게 모든 걸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나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든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무엇도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런 말씀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다. 내가 1년 동안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내가 청지기라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지기에게 셈을 하라. 셈하라.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계산을 하자. 우리 식으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심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자. 심판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맡겨놓고서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몰라.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그 종들하고 계산을 했어요. 한 분씩 열 종에게 딱 나눠주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뭐했지? 한 분하고 열 분하고 남겼습니다. 오 잘했어. 너 열 골 건세를 차지하라. 너는 저는 다섯 분하고 남겼습니다. 오 너도 다섯 골 건세 차지해. 너는 한 분하고 그대로 저거 뺏어서 열 분하고 있는 사람에게 줘. 저도 바깥 어둠에 쫓아내. 반드시 인생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각자가 계산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좀 처음에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는 주인의 걸 슬금슬금 해먹을 때 주인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계산할 때가 딱 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 계산할 때가 있다. 셈할 때가 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똥꼬가 찌뿌찌뿌할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작은 것이지만 참 잘했어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고고지성을 지르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공기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공급해 주신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삼으시고 맡겨주신 것, 그 마지막 때에 계산할 때가 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현명한 청지기가 됩시다. 현명한 청지기.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미련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물을 가지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내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에 너희들이 설마 나를 그냥 두겠느냐? 너희들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겠지?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칭찬을 하셨어요. 아니 주인 그 떼먹는 놈을 칭찬을 하다니. 주인의 것을 떼먹었기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을 칭찬을 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이용을 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혜롭게 사용했다. 너 100년 시간을 주었더니 처먹고 노는데 80년 보내고 잠자는데 20년 보내고 너 그러다 죽었구나. 내가 준 시간 너 뭐했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는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해가지고서 10년, 2억, 100년, 20억 주었는데 너 뭐했냐? 목도가리 치장하고 먹고 사는데요. 벗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네가 뭘 썼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현명한 청지기가 되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올 연말에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꼭 하고 싶은 것은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요 청지기가 슬금슬금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생활할 때 주인이 야! 세마자 계산해!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내가 쫓겨나면 아주 간단한 말씀에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인의 뜻을 몽땅 털어가지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를 주님은 칭찬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모든 것 다 주신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썼느냐 주님을 위해서 썼느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마는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은 오늘 그냥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접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알뜰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날 생긴 것 그날 다 써버리고 막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현명한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예비할 줄 아는 현명한 청지기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